안녕하세요. 진짜 설길입니다. 밥준수 목사님은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 30년 동안 예언하신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저희 영상 중에서 밥준수 목사님의 예언과 환상을 보신 제가 알지 못한 어떤 분이 요청하셔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밥준수 목사님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소용없다.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고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길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사단이 재갈 물리지 않은 혀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겉옷을 무효화시키고 빼앗아가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간에 말을 통한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죽이고 도둑질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험담과 비방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교만에 이끌려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재갈 물리지 못한 혀가 자신이 놓은 덫이 된 반면 하나님의 공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였습니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불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속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위험한 말을 쏟아내며 우리의 형제들을 죽이기 전에 우리의 혀를 재갈 물려야 합니다. 이런 영적 환상 가운데 재갈 물리지 않은 혀에 죽음이 임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큰 진보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지팡이는 진정한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하며 승리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들이 받는 핍박이 아무리 클지라도 혀에 재갈 물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며 형제들을 향해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켰고 그들의 생각을 성화시켰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까지 밥준수 목사님의 목자의 지팡이,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소용없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